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파이썬 그 베이직 신택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는 걸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까지 깊게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시저 패러다임, 뭐 펑셔널 혹은 뭐 OOP,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자기가 쓰는 거 외에는 이제 별로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딱 인식하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체계들이 바뀌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뭐 제가 저도 그랬죠. 대부분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제가 그랬죠. 대부분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펑셔널 혹은 이제 프로시저 패러다임에 이제 주로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시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제 OOP, 그러니까 OOP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클래스 부분은 이제 기초가 되니까 클래스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클래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이제 OOP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래밍,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지금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OOP 패러다임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뭉쳐 있어요, 사실. 사고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은 뭐그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패러다임,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되게 뭐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약간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시라고 일단 한번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그 파이썬 클래스라는 이제 이그젠플을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뭐 여기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이제 데피니션이죠. 어떻게 이제 클래스가 파이썬에서 적용이 되냐 해서 뭐 데코레이션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알면 또 깊게 들어가야겠죠. 여러 가지 뭐 방식들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아키텍처를 짜고 막 이럴 경우에는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이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이런 게 클래스구나, 그 정도만 일단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펄슨 해가지고 제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닛이 있어야 되고, 셀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def가 있는 거죠. 데피니션이 여기 하나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세 개는 클래스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펄슨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름을 넣어야겠죠. 지금 height랑 age는 그 기본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뭐 넣어도 되죠. 뭐 제가 height이 뭐190좀안 돼요. 예, 그리고 뭐 키도 뭐어 나이구나 나이도 뭐 21살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엔터 치게 되면 에러가 뜨네요. 왜 에러가 뜨죠? 아, 이게 지금 제가 엔터를 안 쳐서, 엔터를 안 쳤다는 의미는 이게 메모리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엔터를 치니까 NJ이고 21살에 키가 190이고 still alive,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제 값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일전에 그 비디오에서 만들었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이 꼬이네. 이해를 하면은,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 안에 그 오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죠. 데이터들도 막 갖고 있고, 사실 딕셔너리도 그랬잖아요. 뭐 펄슨이란 거 만들어 놓고 뭐 있었어요. 하이트 있고 네임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펑션도 갖고 있는 거예요. 펑션. 예. 그래서 이 오브젝트 하나에서 나 데이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펑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비헤비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뭐예요? 머리도 있고 기억도 하고 뭐. 근데 액션도 있잖아요. 걷다, 먹다, 뭐 자다, 일어났다. 이런 액션. 액션은 펑션이 담당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들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DJ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펄슨으로. 그 다음에 P2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킬이라는 이제 펑션이 있었죠. 킬에다가 이 P, 그 전에 만든 NJ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P의 로그를 딱 찍어보니까, 저의 NJ의 로그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NJ는 죽었어. DJ에 의해서.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그냥 P2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 킬해라. 누굴? NJ를. NJ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죠.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떻게 되냐면 그 NJ가 들어오겠죠? NJ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살아있냐? Still 살아 Alive를 False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Other의 By에다가 얘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죽은 거죠. DJ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짜볼게요. 어떻게 이제 프로시저를 그냥 쭉 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제가 사고를 하면서 짜는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클래스에서 이제 person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죠. 네. 제가 저도 다 외운 게 아니어서 일단 이거 갖고 옵시다. 이렇게. 자, 항상 이게 인덴테이션이 돼야겠죠? 탭키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아,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는 person 해가지고 엔터 쳐보죠. 네, 지금 아무 값이 없다고 지금 이제 에러가 났는데 여기서 제가 프린트죠. 프린트 해가지고 done이라고 하나 만들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쨌든 이 이닛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될 때 항상 이거는 반드시 실행이 돼요. 이니셜라이즈 때 반드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셀프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신텍스예요. 외우세요. 그냥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셀프. 어디서는 뭐 디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셀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네임을 해볼게요. 네임. 네임은 일단 디폴트 값을 줘보죠. NJ. 아니면 이렇게 주면 그냥 일반 값을 받아와야 돼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NJ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self에서 name에다가 name을 넣어주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name은 이제 스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 스콥 그 펑션 안에서. 그리고 self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뭐냐면은 p치고 name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ame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만약에 제가 뭐 capital N으로 더 네임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네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치면 에러가 나겠죠. 더 네임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럼 이제 NJ라고 뜨죠. 이것처럼 셀프는 나를 지칭하는 건데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아까 우리 뭐 했었죠? 키 했었죠? 화이트. 화이트는 화이트도 그냥 따로 주죠. 그 다음에 웨이트. 이렇게 주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복사 하고 복사 이렇게 해서 반드시 넣어줘야겠죠. height은 190. 그 다음에 제가 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weight은 70kg 이렇게 치면은 치고 프린트해서 P를 쳐볼까요? 네. 지금 이제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프린트라는 펑션도 한번 만들어줘 보죠. 그래서 def에서 프린트 해주고 셀프 들어와줘야겠죠. 지금 제가 def 했을 때 이제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한 블럭이에요. 얘는 이제 실행될 때 반드시 얘를 먼저 실행하고 그럼 끝나는 거죠. 셀프 한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셀프의 네임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네임 이렇게 해주고 코마로 해주고 그리고 더하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스트링이니까. 그리고 여기 또 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트로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P 프린트 하면 되겠죠. 이제 에러가 떴네요. 뭐가 에러가 떴을까요?
아하, 지금 여기에 지금 인티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스트링이랑 이 더하기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그 문자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제 코마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문자로 바꿔줘 보죠. 스트링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죠. 캐스팅 배웠으니까. 그러면 네임이 엔젤이고 하이트는 190이고 70이라고 뜨죠. 자,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요번에 누구 만드냐면은 뭐 PP로 만들어서 똑같이 person이란 클래스를 누구 이번에는 DJ 만들어 주고요. 2m 100kg 이렇게 만들어 주고 DJ도 찍어 보죠. PP print 네, DJ도 다 같이 떴죠. 자, 그 상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바꿔도 돼요. 뭐 P에다가 뭐 height가 나이가 들어서 더 줄었다던가 얼마큼 주냐면 예를 들면 뭐 5만큼 줄었다던가 그 다음 한번 찍어볼까요? 아, 이렇게 찍어도 되지. 펑션을 만들어놨죠. 지금 이제 키가 이제 5만큼 줄었겠죠. 그쵸? 아, 추가가 됐네 이런. 여러 번 쳐줘야 돼요. 이게 되게 안 좋은 프락티스인데, 왜냐면 이게 메모리 올라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프락티스는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메모리 깨끗하게 다 올라가죠, 데이터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밸류들을, 이제 인디펜던하게 이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들끼리 이제 인터랙션을 주는 거죠.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살아있냐, 죽었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 self에서 is alive. 얘는 true죠. capital T. 그러면 이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 디폴트가 살아있겠죠. 처음에 딱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self, 아, 이건 뭐지죠? 얘가 is alive 하면, 이거를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NJ was gone.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 다음에 그 P에다가 P는 이제 여기 NJ죠? 얘의 is alive를 제가 false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찍히나 볼까요? 가지면 이제 was gone. 왜냐면 죽었으니까 내가 일단 그러니까 alive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찍으면 이제 프린트 될때이 값이 반응을 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kill이라는 펑션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death 해가지고 kill 소문자 kill 그래서 항상 self 먼저 넣어주고 엔터 쳐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드시 false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A란 사람이 B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가 B를 죽였을 경우에는 B는 뭘 갖고 있냐면은 나는 죽었어라는 데이터 갖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라는 데이터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other라고 이제 아무 이름을 쳐줘도 되죠. 뭐 other 아니면 뭐 그냥 P라고 해도 되고요. 뭐 person? person이라고 할게요. 더 헷갈리게. 펄슨이라는 걸 집어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를 커멘트아웃을 해주고 Alt 엔터를 치면 이제 새로운 게 창이 하나 뜨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DJ가 PP가 킬하는 거죠. 누굴 킬하냐면 P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왜냐면 들어오는 사람을 죽일 거니까 P니까 이 P도 person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코드 자체가 만약에 DJ라고 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제3의 person을 죽여야 되니까 좀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얘 is alive를 바꿔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할게 뭐냐면 이제 이 person에다가 이제 by라고 해볼까요? by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 killed by 해서
셀프를 넣어주는 거죠. 예. 자,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쳐보죠. 그러면 이제 지금 PP, 즉 DJ는 지금 살아있을 거고, 그러면 P를 찍어보죠. P는 NJ죠. 그럴 경우에는 NJ는 죽었죠. 근데 여기 뭘 찍어보냐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P에 그 killed by라고 해볼까요? 오브젝트가 나오죠. 근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나왔기 때문에 딱 찍고 또 네임을 찍어볼까요? 그러면 DJ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3의 클래스가 들어왔어. 내가 걔를 죽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person이에요. 내가 걔를 죽이니까 is alive가 false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걔 입장에서 killed by라는 것에 나를 저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걔 입장에서 너 살았냐 죽었냐? 어, 죽었네? 그러면 killed by가 있겠네. 해서 that 해서 killed by 들어가니까 어, 이 오브젝트 나오고 name 치니까 이제 내 이름이 나오겠죠. 내가 걔 죽였으니까. 이해되셨죠? 한번 계속 처음에 이해 안 되면 쳐보는 걸 그냥 권해드려요. 계속 여러 번 쳐보시면은 좀 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쳐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이제 aging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보죠. 그래서 give def 치고 aging 하나 만들어주고 콜론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self 쳐줘야겠죠. 그리고 그 물론 이제 이건 뭐 할 거냐면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같이 짜보죠. 얘가 에이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랜덤한 숫자만큼 나이가 먹어요. 네,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특정 나이가 딱 됐을 경우에 죽어버리는 거. 그걸로만 해보죠. 그래서 에이징 했을 경우에는 그 이렇게 해보죠. 그 매스의 랜덤을 가져와 보죠. 자, import에서 매스 맞나? 소문장과 대문장과 하네. 오케이, 해보죠. 매스 가져오고 매스 닷 잠깐만요. 엔터 쳐주고 메모리 한번 불러오고 매스 닷 랜덤 가져오죠. 이제 언어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였나 할까? 네. 그래서 1에서 3 해서 쳐보고 이제 그만 죽이라고 하고 여기서 만약에 P에다가 aging이라고 function 한번 넣어보죠. 네, 에러가 났습니다. 일단 mass는 이게 없다고 나오고 mass 자체가 import가 안 됐나? 봅시다. 한번 쳐보죠 뭐. How to import math in Python.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뭐 그쵸? 다 나오겠죠. 그래서 랜덤이라고 쳐볼까요? 랜덤이 없어? 왜 없죠? 했으면 공식 math.len 아 랜덤이란 펑션 자체가 있네요. 아 예 뭐 실수할 수 있죠. python import random 일단 가져와 보죠. 자, 일단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랜덤 가져오고 시트 컨트롤 C 눌러서 랜덤 따라 아무것도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갖고 와서 컨트롤 F 랜덤 닷 하면 이제 쭉 나오겠죠. 랜덤 오케이 랜덤 가져오죠. 이게 가장 디폴트인데 0부터 1까지 그
플롯 넘버로 노멀라이즈 된 값이 리턴이 되죠. 오케이. 자, 근데 가져와서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죠. 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1까지의 값이 들어오고 곱하기 10 하면 결국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0년부터 이렇게 하면 0년이 되면 안 되지. 1년부터 10년 사이에 이제 11년이죠. 11년 사이에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티저로 바꿔 버릴 거예요, 우리는. 자, 엔터 치게 되면은 이제 9살 먹었다고 뜨죠. 그다음에 또 보면 2살 되면 10살.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 아, 우리 에이지를 안 만들었네요. 오케이. 뭐 셀프에서 에이지를 만들고 뭐 10살부터 시작을 하죠. 10살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디스 에이지에다가 디스가 아니라 셀프죠. 헷갈려. 셀프 에이지에다가 더하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볼까요? 13살 계속 늘어나죠. 17살 계속 늘어나겠죠? 15살 12살 16살 네. 아 이게 계속 추가가 안 되는 게 새로 계속 이니셜라이즈가 돼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가죠. 네. 네. 57, 58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엔터 치면 계속 새로운 값이 계속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체크를 해야죠. 아, 만약에 우리 99세까지 살게 만들까요? 에이지가 아, 99세보다 크다면 죽어라. 그쵸? 안타깝지만 죽어라. 어쩔 수 없다. 자, is alive true? 아, false.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뭐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죠. 뭐 the person killed by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누구한테 죽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지고 만약에 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루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랜덤을 돌린다면 얘는 도대체 몇 번의 에이지를 그러니까 에이지라는 펑션이 실행돼서 나이가 99살까지 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좀 더 복잡해지면은 여러분들 좀 더 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펄슨 클래스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줬을 때 이제 항상 같이 했던 그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제까지만 그냥 설명만 살짝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파이썬 클래스 어드밴스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때려서 랜덤하게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그 100씩 갖고 있는데 서로 때려서 토너먼트를 해서 누가 누굴 죽이고 걔가 올라가고 근데 그 싸울 때 그 몇 번의 그 싸움 다툼이 있었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몇 번이 달아서 0까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캡처해가지고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스켈레토만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만들어 봐도 괜찮고요. 자, 똑같이 펄스 만들었어요. 이름도 있고 에이지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도 100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지 토너먼트 통해서 올라갈 때 여전히 살아 있는지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힘. 내가 얘를 딱 때릴 때 그 힘. 힘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토너먼트에서 올라갔을 때 그 토너먼트에서 올라갔을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이제 싸움에서 이겨왔는지 그 중간에 캡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뭐 레스트 하게 되면 이제 좀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다음 힛 바이 넘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내부 펑션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힛 바이 넘버 하면 내가 얘를 10번 정도 때리라고 했을 경우에 얘가 이 셀프의 힛을 또 콜하죠. 그럼 얘는 실제 그 에너지가 다는 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때리라고 이 hit by num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이 펑션이 10번 실행되겠죠. 10번 실행되면서 그 내 파워에 맞춰 갖고 상대편의 에너지를 달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변화들을 리포트 파이트 해가지고 보면 리포트 파이트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때렸다 에너지는 몇이었다 이렇게 로그를 찍어주고 히스토리에다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요 히스토리는 뭐냐? 위로 가보면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새로운 라운드냐? 그 각각의 라운드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되고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라운드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각각의 라운드는 또이 라운드 클래스가 있고 라운드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한 사람과 1대1로 싸웠을 경우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하나의 라운드가 시작되겠죠. 그 라운드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다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라운드고, 그다음에 라운드를 모아놓는 것이 히스토리고, 펄스는 싸울 때마다 이 히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 킬, 그다음에 이제 전체 프린트를 그냥 히스토리 할 수도 있고, 해서 뭐 대충 그렇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두개 만들었죠. NJ랑 HJ. 그 다음에 만들어서 싸우게 될 경우에는 NJ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죠. 나이 30이고 파워가 1이야. 에너지는 100. 그 다음에 HJ는 18살. 파워가 3이야. 에너지 100. 그 다음에 이제 HJ가 NJ를 때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얘가 에너지가 100이었고 얘는 NJ랑 싸운다. 때렸기 때문에 94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6의 파워 때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클래스 만들 때한 번에 이렇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W 만들어서 지금 요번에는 HJ랑 WW랑 제가 이제 그 이제 12번에 이제 싸움을 시켰죠. 그러니까 쭉 오면서 파워가 쭉 떨어지는 거볼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랑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테스트를 다 끝냈어. 아,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을 만들고 거기서 토너먼트를 붙여가지고 싸워서 이제 누가 1등을 하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네임 해가지고 NJ, MJ, DJ, AJ, KJ, WJ 많은 J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 게임에 넣었어요. 게임에 넣고 플레이 게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토너먼트로 둘이 붙는 거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쭉 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될 때까지 이제 AJ가 이겼네요. NJ가 졌네요. NJ는 항상 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너먼트 로고도 찍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예제인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렇게 해도 되구나 저렇게 해도 되구나 하면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꾸세요. 그러면은 디자인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지?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이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더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부분에 많이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렇다고 또 해서 이제 클래스를 너무 또 과도하게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직관적인 문제인데 더 복잡하게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제 클래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클래스는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더 복잡한 디자인 패턴까지 알아서 나중에 뭐 팩토리 패턴, 뭐 옵저럴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아키텍처 짤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테크 어드밴테이지, 그러니까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디자인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또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에 좀 익숙해지면 OOP라든지 다른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사고하는 웨이 오브 띵킹 할수 있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좀 풀리 이해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짜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했어요. 질문이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펀드멘털이 많이 바뀐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그 이제 특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그라스호퍼라든지 그걸로 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제공된 그 환경에서만 생각을 국한돼서 하지 말고 좀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서 좀더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폭과 깊이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하게 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고 질문도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해보시고 내 몸에 익히고 이 방식대로 사고하는 훈련들 계속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던 캐드 시스템도 사실은 이런 그 패러다임 위에서 다 빌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하기도 좀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런 강의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조금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욕심인 거죠.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네, 그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클래스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타이핑 쳐보시고, 모르면 질문 남겨주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